them. High and high. 오빠, 요즘 더글놀이 핫한 거 알지? 아, 태준아, 영어 그 리믹스 해갖고 그 토크 하는 거 있잖아. 그거 뭐, 나, 뭐 잘 알지. 그 뭐 지상렬이 완전 베스트 아니야. 그 글로리가 영광 아니냐. 전남 영광 가면 말이야. 영광 글비가 아주 그냥 저 그레이트 하거든. 끝내주거든. 어, 거기 그 또 뭐 모시떡 있잖아. 그게 엄청 많나요? 더글로리는 드라마 제목이고 학교폭력을 당했던 문동은이 박연진에게 복수하는 내용인데 이 복수하니까 그 영화 그 복수열전이 생각나는데 그 경규형님이 예전에 각본 주연 뭐 연출까지 맡았는데 야 아 근데 시원하게 이제 말아잡섰지 이경규형의 파워변신 야 오랜만에 아 가슴 완전 와닿네 뜨거워진다 진짜 속 터져 알아야 하는 핫하고 핫한 단어만 짚어드립니다. 핫키워드 TMI 사전 뜨거운 단어. 자 지난주에 유사 걸그룹이라는 걸 아주 그냥 제대로 인증한 분이죠. 유사 걸그룹 주춘주춘 리더이자 메인 댄서 윤태진 아나운서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아이고 뭐 지난주에 뭐 괜찮았어요. 아 예. 주시은 아나운서랑 너무 재밌게 가가지고 저희 둘은 매우 만족하고 갔습니다. 어, 주하나도 또 뭐 그 저 뭐 뉴스 할 때랑 또 여기에서 보는 거랑 또 완전 다른데요. 맞아요. 네네. 네. 어메용님 예 문자 네. 왔습니다. 윤태 지난주 이후에 걸그룹 섭외 안 들어오셨나요? 전혀요. 전혀 들어오면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제2의 녹색지대로 해가지고 녹색지대. 예 뭐 그린벨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하나 내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저희는 언제나 네네. 하나 내야 되는데 내야 되는데 하고 있습니다. 어 윤일성 작곡가 제가 내일 만나거든요. 어, 한번 정말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꼭 말씀해 주세요. 네네네. 네. 1727님께서 윤태진님 그저께 토요일 컬투쇼에서 노래 부르는 거 들었는데 끼가 많더라고요. 주시은님이랑 같이 할 때보다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어, 컬투에서 뭐 어떤 노래 부른 거예요? 저 에일리의 보여줄게 어떤 것 같은데 어, 네. 빠른 노래 네 처음에 좀 발라드로 가다가 네네네네. 뒤에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다 하면서 막 계속 이렇게 호잇 막 찌르면서 막 불렀어요. 아, 춤까지 했어요. 네. 예. 언제 뭐 여기 저 뜨상에서도 한번 예 봐야 되는데 아, 율동을 네. 언제나 예. 환영입니다. 그래요, 네. 그래요. 예. 어 그나저나 저 뭐 더 글로리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네, 요게 뭐 어떤 거예요? 넷플릭땡 시리즈 더 글로리예요. 혹시 일단 보셨나요 드라마인데? 저는 아직까지 못 봤어요. 아 맞군요. 네. OTT 플랫폼 콘텐츠 화제성 부문에서 2주 연속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음흠. 그게 나오는 사소한 요소들이 하나하나 다 화제가 돼서 기상캐스터라는 직업과 색약 질환에 대한 관심도 폭발적이라고 하는데요. 아직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내용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고요. 맞습니다. 윤태 말대로 너무 많이 대피면은 그렇죠. 그렇죠. 아 근데 조금 말해줘도 그래도 푹 빠지는 드라마긴 하지만 아니, 그래도 아니, 그러니까 여기까지. 뭐 어떤 거예요? 이게 일단은 네. 어, 조연 배우들이 예. 박성훈, 김희열아, 차주영, 김건우, 정성일 그리고 아역배우 정지수 신예은 씨가 나오는데요. 네네. 조연 배우들까지도 굉장히 관심이 뜨겁습니다. 성인 연기자의 싱크로율이 최고라는 호평을 듣고 있는데요. 어허. 저는 일단은 어, 주신 아나운서가 네네. 이걸 추천을 해줬어요. 어허. 근데 이게 아직 결말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안 보겠다 했었는데 네네. 이제 봐야 된다 해서 그냥 아침에 봐서 하루 그냥 꼴딱 샜습니다. 아니 그러면 뭐 봐야 돼요. 그러면 뭐 이제 요 저 그게 이제 뭐 거의 다 끝날 때가 돼 가는 거예요. 아니요 뭐예요? 이제 3월에 다시 또 네네. 네 이제 뒷 이야기가 다시 시리즈가 이어지는데 네네. 아직은 내가 한꺼번에 보고 싶으신 분들은 보시면 안 되는데 네네. 저는 약간 그런 스타일인데 하필 또 제가 거의 발을 들여놔서 뺄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네네. 아니요. 다음을 꼭 봐야 되더라고요. 드라마가. 네. 야, 멈출 수 없어요. 그런 그 기대치가 있으면 진짜 좋죠. 네, 예. 너무 재밌습니다. 예전에 혹시 그 봤던 뭐 드라마 중에서 뭐 기억에 남는 드라마 있나요? 다 저는 재밌게 봐가지고 전 좀비 네. 드라마도 되게 좋아해서. 아, 좀비 드라마. 네, 네. 예. 뭐 다 넷플릭땡을 제가 워낙
잘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 나오는 드라마는 다 봤습니다. 저는 그 저 최재성 형 나왔던 여명의 눈동자. 아, 어머 옛날. 예. 엄청 예. 옛날 드라마. 예, 그거 생각나네. 갑자기 드라마 얘기하니까. 네. 네, 모래시계도 생각나고. 네, 이주연님께서 네. 더글로리 어제 한 번에 정주행해서 다 봤어요. 배우들 연기 정말 잘하더라고요. 라인업이 좋은데요, 뭐. 네, 네. 진짜 재밌습니다. 꼭 봐주세요. 네. 자, 윤태 이제 본격적으로 코너 대표봐야 되는데 코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핫키워드 TMI 사전 뜨거운 단어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뜨겁게 화제가 되는 단어 꼭 알아야 하는 키워드를 살펴봅니다. 자, 오늘의 뜨거운 단어. 코스로 만나보죠.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씨가 서울대 어린이병원에 음원 정산금 일부인 20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어제 병원을 직접 방문해 둘러보기도 했는데요. 이승기 씨는 SNS에 다시 찾은 돈이기에 의미 있는 곳에 쓰고 싶었다면서 새해에도 기부를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기부자의 뜻을 기릴 수 있도록 개선된 병동 일부에 이승기 병동이란 이름을 붙일 예정입니다. 네, 지난 12월 30일 SBS 뉴스의 일부를 들어봤는데요. 며칠 전에는 이런 기사도 났습니다. 이승기 씨가 36번째 생일을 맞아 대한적십자사에 5억 5천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는데요. 기부금은 재난구호활동 지원을 위한 이동급식 차량과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한 헌혈버스를 제작하는 데 사용됩니다. 라고 추가로 또 기부를 하셨습니다. 이승기 씨가 헌혈버스로 단체 헌혈이 활성화돼서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또 말했다고 하네요. 전에는 진짜 저 헌혈버스도 많이 받고 많이 했었는데. 맞아요. 그렇죠? 네. 예. 진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저 뭐 뜻상상상 얘기하는 게 뭐 우리 저 뭐 윤태진 아나운서도 아시겠지만 이게 끊을 줄 아는 사람들이 항상 끊내거든. 맞아요. 그리고 예. 이 기부가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사실. 네. 뭐 많이 있다고 해서 뭐 기부할 것 같죠? 안 그런 아니요, 사람들 네, 많습니다. 네, 맞아요. 예. 네. 그리고 예전에 그 뭐 저 성열이도 뭐 그런 얘기를 했지만 뭐 딴 게 아니고 예전에 뭐 어디에다 이렇게 저 기부하고 뭐 이러면 아이 얘기하지 마요라고 했는데 이제는 알려야 됩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야지 따라 해요. 그게 영향력이 진짜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아 됐어, 그 창피스럽게 뭐 얘기해요. 이게 아니야. 전혀 아니에요. 네. 네네. 이소망님께서 이승기님 배우로도 가수로도 팬이었는데 이번 기부일을 계기로 더 좋아하게 됐어요. 인성이 참된 승기씨 앞으로 더더 흥하세요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또 이 상이 얼굴에 착하게 생겼잖아요. 맞아요. 예. 네. 자 윤태 오늘 뜨거운 단어 뭡니까? 오늘의 뜨거운 단어 기부입니다. 네네. 네. 자, 오늘의 뜨거운 단어 기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예예예. 예, 예. 지금부터 열렬히 여러분들이 기부하면 생각나는 이야기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난 이런 기부 해봤다, 이런 기부 보고 놀랐다 등등 기부와 관련된 에피소드라면 환영입니다. 상렬이 만나주는 것도 기부죠. 네네. 예예. 자, 샵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문자 소개되는 모든 분들에게 백화점 상품권 예 보내. 드리겠습니다. 윤태는 저 기부하면 그 제일 먼저 뭐 어떤 게 떠올라요? 일단은 제가 저도 기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막 크게는 아니고 네네. 저는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조금씩 네네네네. 기부를 하고 있는데 예. 그런 거 생각나고 네네. 네. 저는 주로 동물 기부를 많이 해 가지고 네. 동물 기부가 뭐 그러니까 뭐가 그 보호소에 기부를 한다거나 예, 예, 네, 예, 워낙 예, 열악한 예. 곳이 많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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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네, 네. 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 가는 것도 뭐 기부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자, 오늘의 뜨거운 단어 기부입니다. 윤태는 어떤 거 준비하셨죠? 네, 기부에 대해 우리가 몰랐던 사실들 찾아봤거든요. 음악 주세요. Amazing. 우리가 기부에 대해 몰랐던 사실 하나. 기부란 정확히 무엇이고 기부는 어디에서 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기부는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에 적용될 수 있다. 현금 기부, 물품 기부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는 모든 행위를 기부라고 할 수 있다. 기부 중에서 현금 기부와 물품 기부는 세금 부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개인은 연말 정산 때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금단체를 통해 기부를 하면 금액의 일부가 관리 운영비로 사용될 수 있는데 모금 총액의 15% 이내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투명한 사용에 대한 부분은 법률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회계감사, 공익법인감사를 하고 있다. 만약 내가 기부를 하고 싶은 대상이 있다면 바로 기부를 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주변에 있는 사회복지기관에 직접 기부하는 것이 좋다.
현금 기부하고 이제 물품 기부, 예, 세금 관련 이제 혜택을 이제 예, 받을 수 있다고 저도 뭐 그런 이야기를 뭐 들었고. 그쵸? 맞아요. 네. 네. 그리고 기부를 하려면은 이렇게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을 해주는, 발행을 해주는 곳에 기부를 하는 게 네네네. 가장 좋습니다. 네. 앞으로 뭐 저 허락된다면 뭐 윤태는 어디 쪽에다가 이렇게 저 기부하고 싶어요? 저는 아까도 계속 말했지만 네. 그 열악한 보호소나 동물, 강아지, 고양이 막 약간 이렇게 버림받거나 이렇게 그런 곳에 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저는 조금이라도 꾸준히 하고 싶어가지고 그렇죠. 네, 예. 그런 주의여서. 네. 아니 근데 뭐 저 뭐야 그 뭐 강아지 얘기도 나왔고 뭐 그렇지만 왜 그 친구들 뭐 저 항상 얘기를 왜 섬에 따갔다 버리는지 모르겠어. 그렇죠. 네. 네, 휴가 갔다가 그 좋은 날. 마음 너무 아파요 정말. 다 기억합니다. 그럼요. 네. 예, 책임 못 질 거면은 예, 피면 안 돼요. 예, 네. 연을 맺지 말아야죠. 네 맞아요. 예.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음악 주세요. Amazing. 우리가 기부에 대해 몰랐던 사실 둘, 특이한 기부에 대해서 살펴보자. 먼저 컴퓨터 네트워크 기술을 활용한 유휴자원 기부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렇다. 컴퓨터 작업 중에도 CPU는 100% 사용되는 경우가 드문데 사용되지 않는 컴퓨터의 작업 능력을 막대한 연산 작업이 필요한 기관에 일정 시간 기부해서 기관의 작업 처리 속도에 도움을 주는 기부다. 그리고 모바일 기부도 특이한 기부 중에 하나인데 소아암이 나 백혈병 등 어린 나이에 병이 생긴 경우에는 약물치료 부작용 때문에 머리카락이 빠지는데 이때 어린 환자들은 피부가 민감해서 두피에 인공가발을 쓰면 거부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사람에게 얻은 임무가발이 필요한데 기부가 가능한 머리카락의 조건에는 길이가 포함되어 있어서 여성 기부자가 많다고 한다. 유휴자원 기부 그리고 모바일 기부 그렇죠. 모바일 기부는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고 저희가 네, 뭐 이렇게 맞아요. 알고 있는데 네. 유휴자원 기부는 처음 들어보네요. 그러니까요. 야, 이거 신기하네. 아, 이런 것도 기부라고 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요. 예예. 네. 예. 추가로 설명드리자면 모바일 기부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머리카락의 양도 많고 또 길이가 25cm 이상부터 가능한데요. 거기에 파마나 염색을 하지 않은 건강한 머리카락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별이 굉장히 까다로운 편이라고 합니다. 아, 염색이 돼 있으면 안 되는구나. 그렇죠. 네네 맞아요. 예예. 문자 왔습니다. 네. 황지민님. 생활 속에서 네. 할 수 있는 기부를 생각하다가 7살 딸과 머리카락 기부를 시작했어요. 딸이 태어나면서부터 길렀던 머리를 5살에 먼저 기부했고요. 전 아이가 기부하고 나서 1년 뒤에 기부했습니다. 딸이랑 같이 기부하니까 더 의미가 있더라고요. 좋다. 예전에 그 어머님 따라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미장원가잖아요. 네. 그러면 예전에 그 머리카락 이렇게 모으고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했는데 거기에 그 쓰임새가 있었던 거예요. 오, 아, 긴 머리카락 네네네네네. 가지신 분들. 네네네. 그렇군요. 네. 자, 이쯤에서 윤태가 열렬이들을 위해 퀴즈 하나 내주시죠. 네, 기부 두 글자를 녹색창 사전에서 찾으면요. 자선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해서 돈이나 물건 따위를 땡땡 없이 내놓음이라는 사전적 정의가 나옵니다. 땡땡 없이에서 여기서 땡땡은 무엇일까요? 네네. 자,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네. 정답과 함께 기부라는 단어가 들어간 사연도 봤습니다. 열렬이들이 해본 기부도 좋고요. 알고 있는 기부 이야기가 있다면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세요. 문자 소개된 모든 분께 백화점 상품권 드리겠습니다. 자, 문자 왔습니다. 네. 최수민님.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사물놀이 배운 걸로 학교 주변 복지관에서 재능 기부했었어요. 맞아 맞아. 할머니 할아버지들 께서 공연 내내 박수도 열심히 쳐주시고 한박웃음을 지으면서 저희들을 너무 귀여워해 주셔서 되려 제가 복을 받고 온 것 같았네요. 좋다. 이게 기부가 네네. 하는 것 하는 사람도 좋고 네네. 받는 사람도 좋고 그렇죠, 그렇죠. 받는 사람의 리액션을 보면서 다시 또 하는 사람이 뿌듯함을 느끼고 그렇죠. 예, 선순환이에요. 네, 기받는 거죠. 진짜 좋아요. 쉽게 얘기해서 윤태 같은 경우에도 월요일날 와서 한 시간 책임져 주잖아요. 네. 이것도 기부예요. 재능 기부지 목소리 기부죠. 예. 아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예, 주하나랑 온 것도 그것도 재능 기부예요. 예, 예. 네. 저희도 되게 행복했거든요. 어허. 아 이제 출연료 안 나가야 기부라고. 아하. 근데 왜냐면 출연료 안 나가야지 기부지만 그래도 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잖아. 아, 그쵸, 예, 연료에 비해서. 네네네. 네. 자 노래 한 곡 듣죠. 네. 옥상 달빛의 없는 게 메리트 듣고 올게요.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더. 아, 세 개 더 찍. 하나 둘 셋. 한 개 두 개 더. 하나 둘 셋. 마지막 하나. 할 때마다 힘들어. 네.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살아갈 수는 있지만 알면 더 좋으니까 핫키워드 TMI 사전 뜨거운 단어. 세상에 윤태진 아나운서 2부 시작합니다. 윤태가 와 기분을 이렇게 많이 하나요? 와 열렬이들한테 얘 제보가 엄청 들어오고 있네. 아 네. 그 김솜솜님께서 예. 우리 윤태 태진님과 팬분들이 같이 윤태진 사진집을 만든 적이 있거든요. 어, 이게 뭐지? 아 그때 판매 수익금을 기부하셨던 일이 기억납니다. 윤태의 선한 영향력이 이렇게 또 우리 주변을 조금씩 따숩게 만드네요라고. 네. 아 여기 있네 윤태 뭐 출퇴근길? 아 이게 뭐예요? 팬분들이 퇴근길 사진을 되게 많이 찍어주셨어요. 그때는 이제 코로나가 활성화하기 전이어가지고 아 그 예 전에 네네 그 전에 많이 찍어주셨는데 이제 이것도 이제 저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팬분들께서 이걸 사진집을 만들어가지고 네네. 저에게 이제 이 이전에 제가 아마 이제 기부를 한번 하고 이제 또 이 사진집을 갖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은데 판매를 하면서 네. 수익금을 기부하는 게 어떻냐고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너무 좋은 생각이다 해서 제가 아마 또 일부 보태가지고 네네. 네 그래서 기부를 한 것 같아요. 어, 네. 이것도 저 스타일이 나오니까 내가 사진 좀 만들면 뭐야 이러지. 근데 이게 버전을 잘 만들었네. 그렇잖아요. 아, 이게 팬분들이 만들어주신 건데 진짜 네네. 고생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이거 만드실 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예. 저는 이건 제가 잘했다기보다는 진짜 팬분들이 정말로 너무 잘하셨다. 착하다. 칭찬한다. 야, 이렇게 논을 수 있는 게 참 좋은 거죠. 네, 예. 네. 최강짱님이요. 기부라는 단어를 보니까 윤태가 강영욱 훈련사님이 주최하시는 댕댕 마라톤에서 사료를 기부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윤태진 아나운서의 패딩 되길 잘했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고마워요. 라고. 아, 이렇게 또 계속해서 오고 있는, 너무 부끄럽네. 아니, 이것도 아니. 그냥 기회가 돼서. 네. 아니, 근데 아까도 그 윤태한테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것들이 여기저기 전국 팔도에 알려져야 그쵸, 됩니다. 그렇죠. 그렇긴 한데 또 제 얘기가 나오니까 너무 부끄럽네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엔 진짜 얼굴이 후끈후끈해지고 네. 얼굴에 RPM이 엄청 올라갔었는데 네. 이제는 알려야 돼요. 내가 어디에다가 이렇게 나누고 있는지. 그렇죠. 네, 이것도 예. 사료를 또 어려운 그 보고서에 기부할 수 있다 그 해서 제가 아마 출연료를 그냥 저는 기부했을 거예요. 네. 8102번님. 윤태윤태가 했던 댕댕런에서 저도 윤태 따라 기부했어요. 아 잘하셨어요. 네네. 네. 황동일님 기부천사 윤태 칭찬해요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네. 박수경님께서 뜨영은 유행어 집이요. 하나 내서 기부하시죠. 라고 하셨습니다. 아 뭐 지상렬 번역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 네. 너희는 뭐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다. 술이 못된 게 아니고 그놈이 못된 거다. 뭐 이런 것들. 네네네. 네. 어록들. 자 요 퀴즈. 예. 네, 앞에서 내드린 퀴즈 있었죠. 기부 두 글자를 사전에서 찾으면 자선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해서 돈이나 물건 따위를 땡땡 없이 내놓음이란 뜻이 나옵니다. 여기서 땡땡은 무엇일까요가 문제였는데요. 자, 정답은요. 예. 일단 정답 확인하기 전에 문자 왔어요. 문자. 네. 하정숙님이 2번 대가 돈을 기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의 기부가 있네요. 음흠. 3663님 정답 대가 52
5626 버스 운전 중에 승객들과 잘 듣고 있습니다. 네네. 라고 기사님께서 또 네, 보내주셨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고요. 박희수님이요. 네, 정답 대가. 저도 머리카락 기부해봤어요. 염색도 안 하고 머리카락 관리하는 게 힘들었지만 기부하고 나면 엄청나게 뿌듯해요. 맞아요, 맞아요. 뿌듯해요. 김종님이요. 네, 대가요. 왼수 같은 남편이 옆에서 난 과태료로 나라에 기부하는데 라고 말하네요. 아이고, 자랑이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세금 잘 내는 것도 예, 애국자죠. 네. 네. 예. 자, 정답은요? 자, 정답은요? 대가입니다. 네, 기부는 돈이나 물건 따위를 대가 없이 내놓는 행위입니다. 네네. 자, 백화점 상품권 받을 분들은요, 선곡표 꼭꼭 확인해 주시고요. 예. 이제 뭐 기부랑은 조금 이제 결이 다른 얘기인데. 네. 제가 어렸을 때, 집을 이렇게 저 극장 앞에서 이제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찾질 못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지금도 저 기억에 남는 게 저보다 몇 살 형이었던 것 같은데 모르는 양반이 나를 집에까지 데려다 준 거지. 예, 예. 어렸을 때 뭐 그런 그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 형은 어떻게 아셨지? 그냥 집을? 가다가 저를 그냥 알려준 거죠. 너 어디 사냐? 그래서 인천 뭐 어디 아, 학교 옆에 어디다? 산다. 그래서 알려주셨구나. 예, 그런 것도 어마어마한 기부죠. 예. 그쵸, 그쵸. 나이 54 됐는데 그 형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요. 한 5-6살 때 집을 잃어버려가지고. 예. 마음속 깊이. 그럼요, 그럼요. 은인이죠. 예. 네. 자, 지금부터는 열렬이들이 보내준 기부와 관련된 사연들 한번 만나볼게요. 4290님, 2011년 11월부터 해외 아동을 위해서 매월 기부를 했는데 제가 후원한 아이가 성인이 돼서 2022년 12월을 끝으로 기부를 마무리했습니다. 11년이란 시간 동안 후원한 아이의 모습을 보니까 울컥. 그래서 올해엔 다른 새로운 아이를 만나서 기부를 해보려고요. 네. 와, 잘하셨네요. 아, 복 받으실 거예요. 네. 예, 11년. 왜냐면은 이 아이가 기억하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예. 네, 너무 끈끈한 또 인연을 맺으셨네요. 중간에 이제 뭐 어떤 그 사정이 있어서 포기할 때도 있을 그냥 법한데. 당연히 있을 그쵸? 수 있어요. 네. 예, 0824번이에요. 네, 아이 낳고 육아 휴직을 하면서 잠깐 배운 미용 기술로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가족, 지인들 위주로 잘라주다가 얼마 전엔 회사에서 기부하는 요양원에 가서 미용 봉사를 하고 왔어요. 다들 행복해 하셔서 가슴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재능 기부하러 갔다가 오히려 제가 행복 충전하고 왔습니다. 네. 그리고 4606님께서 전 3개월 전 헌혈의 집에서 50번째 헌혈을 하고 제가 가지고 있던 50장의 헌혈증을 헌혈의 집에 기부했어요. 헌혈증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소중하게 사용됐으면 좋겠네요. 앞으로도 제 건강이 허락되는 한 헌혈을 꾸준히 해서 제 피도 제 헌혈증도 기부할 생각입니다. 혹시 헌혈해 보셨어요? 그럼요, 그럼요. 예, 예. 네, 저는 빈혈이 있어가지고 헌혈을 못 하는데. 헌혈하고 나면 왠지 그냥 그 시원해지는 느낌. 예,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예. 1027님 회사에 기부 키오스크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앞을 지날 때마다 기부했거든요. 연말에 기부 가장 많이 한 임직원으로 뽑혔습니다. 얼마나 뿌듯하던지 몰라요. 올해도 열심히 열렬히 기부하려고요. 아유, 와, 감사드려요. 키오스크 너무 좋네요.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8410님께서 예. 저는 학교에서 무용 전공을 했는데 양로원에서 재능 기부로 한국 무용을 가르쳐 드렸던 적이 있어요. 나중에 돈도 많이 벌어서 물질적 기부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어허. 하셨습니다. 윤태도 저 무용이 저 전공 아닙니까? 네, 네, 맞아요. 네네. 근데 저는 그 누군가를 이렇게 재능 기부를 한 적은 없어요. 근데 제가 가진 실력 또 기부가 될 수 있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 저는 이 기부할 게 이게 술 좀 그만 드셔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네. 이종철님께서 얼마 전에 뭐 백화점 포인트가 만료된다고 해서 쓰려고 보니까 몇천 원이라 애매하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그걸 기부할 수 있다고 해서 기부했습니다. 만료가 다가와서 없어질 포인트를 기부하니 뿌듯했네요. 이것도 좋다. 포인트 기부 좋은데요. 그러니까요. 예, 몇천 원이 쓰면 좀 애매하거든요. 그쵸. 뭐 살 수도 없으니까. 네네. 예, 예. 꼭 현금을 안 내더라도 이렇게 기부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으니까 많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아까 그 키오스크도 그렇고 뭐 백화점 포인트도 좀 그렇고 네, 예. 네. 요즘에 꼭 뭐 현금을 안 내더라도 이렇게 손쉽게 기부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네네. 임명원님께서 저희 와이프는 유기견 보호소에 유기견들 따뜻하라고 목도리 만들어서 직접 100개 기부했어요. 와와. 두 달간 시간 날 때마다
날마다 만들더니 기어코 완성이 되더라고요. 진짜 우리 막내 두부가 들어오고 나서 온 가족이 생각하는 게 달라진 것 같아요. 맞아, 이게 또 이제 애완견을 키우다 보면 네네. 이게 또 다른 강아지들에게 눈이 가요. 아픈 강아지들 네네네. 조금 뭐 막 더 도와주고 싶은 친구들 이러면서 네네. 또 마음도 나누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유기견 그 보호소 가면 이제 그 저 목욕 이제 저 그 친구들 시켜주잖아요. 네. 근데 그 친구들이 보면은 되게 이렇게 뭐 순번 돌아가면서 이렇게 목욕을 자주 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1년에 몇 번 안 돼요. 네, 그래서 네. 그 목욕 봉사하러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네. 또 많이 깎아주시고 네네. 4666님 아이들과 1년씩 모아놓은 동전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아껴 쓴 용돈을 조금씩 모아 기부하다 보면 아이들이 기뻐하고 보람을 느끼더라고요. 기부로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모두가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그 쌓여있는 그 동전들 되게 많이 있거든요. 어차피 그러니까요. 그거 안 쓰니까 그냥 그 저 저금 통째 기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그런 자긍심도 좀 생길 것 같고 네네. 네, 좋은 일입니다. 그런 것들도 뭐 여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겁니다. 혈통이에요. 부모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맞아요, 자식들도 맞아요. 얘 따라합니다. 맞아요. 네, 최정선님. 저는 회사에서 기부금 담당이라서 기부금 영수증 제작하느라 연말만 되면 미친 듯이 바빠요. 이게 평소에 나눠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정말 연말에만 몰아서 해야 되는 일이라 야근을 밥 먹듯이 하게 된답니다. 작년 말에도 영수증에 파묻혔다가 겨우 깨어났네요. 그래도 기부해주시는 많은 천사 님들 덕분에 매년 세상이 밝아집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아 저희가 땡큐죠. 아 네네. 기분 좋네요. 네. 자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 예 백화점 예 상품권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기부와 관련된 특이하고 재미있는 토픽 뜨거운 토픽 만나볼게요. 오늘 뜨거운 단어 주제를 떠올리게 만들어준 이승기 씨의 결혼해 줄래 듣고 오겠습니다. 자 문자 왔습니다. 네 오상우님께서 오늘 뭔가 기부 사연을 계속 들으니 제 마음이 본네트처럼 뜨거워집니다. 라고. 아, 네. 이거 본네트 내 건데. 그러니까 이것도 영향력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 새바닥 기부한 거예요. 새바닥. 예. 네. 자 윤태 오늘의 뜨거운 단어 이제 예, 기부와 관련된 토픽 시작해 보죠. 네 기부와 관련된 뜨거운 토픽 가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Welcome to Eyewitness News at 6 with Susan Ortega. 첫 번째 뜨거운 토픽입니다. BTS 리더 RM이 문화재 복원과 활용에 써달라면서 국외 소재 문화재 재단에 1억 원을 기부했다고 하는데요. 재작년에도 1억 원을 기부한 사실이 알려져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RM의 기부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외 팬들도 관심을 보였고 미국 아미 모임 중 하나는 재단으로 530여만 원을 보내왔다고 하는데요. 김정희 이사장은 문화재 환수와 보존, 활용에는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면서 RM 기부를 계기로 문화재를 가꾸는 성숙한 문화를 국내외에 널리 알릴 수 있어서 기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네, 이 국외 소재 문화재 재단에 대해서 이게 뭐지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나라 밖에 흩어진 한국 문화재에 대해서 조사와 연구를 하고 환수와 활용을 위해서 노력하는 문화재청 산하단체라고 합니다. 저도 몰랐는데 네네. 이렇게 기부 사실이 밝혀지면 예예. 이런 곳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문화재 복원에 관심 있는 분들이 기부를 또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 뭐 아시지만 RM은 그 미술 애호가이자 문화 인플루언서도 예 유명한데 그렇죠 맞아요. 네. 자신의 그 생일 전후로 이제 예, 기부를 한다고. 와, 예. 좋은 일 많이 하시네요. 네네네. 네. 송지선님. 요즘은 연예인 팬클럽에서 연예인을 따라서 기부를 많이 하죠. 라고. 아, 내가 사랑하는 연예인과 함께 좋은 그렇지, 일을 그렇지. 같이 하는 거죠. 아, 저 사람이 저거 하니까 나도 따라해야지. 그쵸, 그쵸. 예, 네. 좋네요. 이런 중독은. 네. 장성엽님께서 멋진 가수와 멋진 팬들이네요. 라고. 서로를 멋진 사람들을 만들어주는 좋은 일입니다. 서로 위해주는 거죠. 네. 예. 자, 다음 뜨거운 토픽 알려드릴게요. 음악 주세요. Welcome to Eyewitness News at 6 with Susan Ortega.
두 번째 뜨거운 토픽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60대 후반 어르신이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달라면서 27년 동안 모은 동전을 기부해서 화제인데요. 강원 태백시 상장동 행정복지센터에 60대 후반 어르신이 20kg LPG 가스통을 들고 나타났는데 가스통을 잘라봤더니 안에는 동전이 한가득 들어있었는데 동전은 대부분 10원, 50원짜리였고 동전을 세어보니 모두 188,310원이었다고 합니다. 동전을 기부한 어르신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지만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27년간 모은 동전이라면서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하고 사라졌다고 하네요. 진짜 야. 어떡하면 좋아 정말. 야, 이 사진을 보니까 야 진짜 저 윤대 부끄럽네요. 그렇죠. 이게 너무 눈물 날 것 같은 게. 야, 진짜 어유 코끝이 진짜 찡해지네. 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시면 본인도 굉장히 팍팍하실 거예요. 그럼요. 네, 근데도 예, 예. 이렇게 동전을 하루 뭐 이틀뿐만 아니라 27년간 모으셔가지고. 자. 아 대단하십니다. 정말. 청춘 때부터 모으신 거네. 청춘 때부터. 아 정말 대단하시네요. 네, 김영현님께서 기부는 큰 거라는 게 아니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저도 조금씩 모아야겠어요. 존경합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이구, 야 어마어마한 일이네. 예, 네. 아, 사진 봤는데 아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네. 예, 예. 광고 듣고 올게요. 자, 윤태진 아나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뜨거운 단어는 예, 기부였습니다. 네. 256 하나버님. 저도 헌혈하려고 갔는데 빈혈이라고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잔데 그때 68kg이었는데 너무 창피했어요. 크크크 이렇게. 아, 근데 빈혈이 몸무게랑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네네네. 근데 진짜 빈혈, 저도 빈혈이 심해가지고 한번 모르고 헌혈했다가. 네네.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빈혈이면 말 그대로 그냥 어지러운 거죠. 네, 그냥 어지러워. 핑 돌아요 이렇게. 네, 빈혈이시면 헌혈하실 수가 없습니다. 네. 남효진님.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장학금을 받았는데 그게 누군가의 기부로 준 장학금이란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감동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당시 집이 많이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고 매달 2만 원씩 유니세프로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아 내가 받았던 마음을. 그렇지 그렇지. 네, 잊지 않. 고 예예 예. 감사한 일이죠. 맞아 네. 맞아. 남효진님 얘기했지만 뭐 예전에 그 뭐 등록금 뭐 그 못 내는 친구들 위해서 맞아. 누가 이렇게 저 기부했더라. 예.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죠. 예. 다음 주에 예, 뜨거운 단어는요. 네, 다음 주 뜨거운 단어는 설 연휴 월요일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명절 고속도로 하면 생각나는 단어 휴게소로 준비했는데요. 세상 인별그램 sbs.hot 또는 홈페이지 게시판에 들어와서 단어와 단어에 얽힌 사연 많이 남겨주세요. 네네. 네. 네. 그리고 SBS 라디오 너튜브 채널 에라오의 영상감독 오감독님이 찍어주신 4K 영상도 올라갑니다. 많이 봐주세요. 야, 저희 그럼 뭐 저기 뭐야 설 지나고 그 다음 날 보는 거네. 맞아요. 네. 야, 벌써 설날이네. 네, 예. 연휴를... 어디 뭐 갑니까? 아니요, 저는 집에 있고 가족들이 아마 올 것 같아요. 네. 요즘에 이제 역으로 또 많이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아, 오랜만에 뭐 한양 구경도 하고 뭐 좋죠. 그렇잖아요. 네, 좋죠. 네. 예, 예. 자, 저희는요, 예, 노래 한 곡 예 듣고 3부에서 저 밖에 보셨죠? 꼬마 열렬이 너무 귀여워. 귀엽더라고. 너무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오늘 그 새로운 예 코너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자, 우리 윤태가 예. 네, 트와이스의 필 스페셜입니다. 네, 윤태 잠시 뵐게요. 안녕. 예, 고맙습니다.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